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각급 학교 수학여행과 각종 체험 행사도 모두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방송 김익현 기자입니다. 차량 전복사고 체험이 시작됩니다. 승용차가 360도로 회전하자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물론 대기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짜릿한 체험을 하면서 안전벨트의 중요성도 자연스레 배웁니다. 롤러코스터보다 100배 무서운데 이제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배가 7도가량 기울자 대피가 시작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 뗏목으로 옮겨 탄 뒤 신속히 대피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떨리고 되게 재밌으면서도 실제 상황 같아가지고 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사고 나면은 완강기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탈출하는 체험도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무서워하다가도 금방 적응합니다. 이 밖에 화재 체험, 지진 체험 등 다양한 재난 체험이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일평균 방문객 수가 약 100여 명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데믹 상황에 따라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전교육은 반복학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시교육청은 어린 학생들이 적어도 2, 3년마다 한 번씩은 이 같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